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스티비 의학이론 강사 이지입니다. 네, 드디어 2024년 1월이 밝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험 일정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1차는 4월 14일 날두 번째 주에 되고, 2차 시험은 7월 28일 날 우리 네 번째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날짜를 세봤더니 이제 7개월도 채 남지가 않았네요, 2차까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엉덩이가 좀 무거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책을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2차 시험 보시려면. 그래서 우리가 연습 답안지가 처음에는 한 장짜리가 우리 족관절 부위까지 올라오고 슬관절 부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쌓아놓은 연습장이 되도록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2024년 여러분들이 합격의 길로 가는데 저 역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강의 제목을 기출이 답이다. 기답이지 의학이론. 저희 학생분이 적극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이걸 테마로 지금 공부를 할 건데요. 제가 기본 이론은 이미 지난해에 지났고 또한 번쯤 시험을 보셨을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기출 문제를 저 벌써 1월 달부터 하는데 의학 이론 같은 경우에 좀 특징이 있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첫 번째로 기출이 자꾸 반복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출 문제를 공부를 좀 하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나왔었는지, 유형들은 어땠는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학 이론은 정확한 답을 요구를 합니다. 자, 문제가 10점, 10문제에서 11문제 출제가 되는데 그 하위 문제들까지 출제가 돼서 배점이 2점, 3점, 5점, 10점,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소설을 쓸 수는 없는 답안지일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쓰려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먼저 봄으로써 문제의 유형, 답은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떤 유형인지를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처음부터 끝까지이죠. 물론 상해가 60% 나오기 때문에 상해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합격 커트라인이 58점 정도면 의학 이론에서 65점에서 70점 정도는 맞으셔야 우리가 안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학 이론 70점 맞으시려면요, 결론은 암기이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공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보시면 총 페이지 수가 264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출 문제를 주관식, 객관식 기출 문제를 전체를 다 수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신체 손해사정사로 주관식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총 지금 10년 됐으니까요. 작년에 11문제가 나와서 101문제가 될 거고요. 네, 2013년 이 정도에는 1차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됐었었고요. 그리고 자보하고 재산보험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씩 묶어놓은 문제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재 안에는 이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를 포함해서 101문제 모두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보면 우리가 기출 문제는 완전히 파악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이 주관식 문제들이 과거에 객관식에서 나왔던 것들이 주관식으로 변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무혈성 괴사 비외상성인 원인 써라. 요것도 기존의 객관식 문제로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별로 전부 다이 객관식 문제도 다 수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도 한 번씩 보면서 이게 어떻게 기출 문제로 나올 수가, 아니, 이번 문제로 나올 수 있겠다. 이걸 이해하시면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주관식으로 안 나왔던 부분들이 객관식으로 나와서 객관식 문제도 풀었지만 또 주관식으로 안 나왔던 것도 우리가 또좀 체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제가 요약 정리 형태로 또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한번 쭉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목차 한번 쭉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목차가 제가 기출문제 분석 다음에 목차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264페이지까지인데요. 총 19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상해가 7챕터입니다. 그런데 상해 문제가 264페이지 중에 15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상해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상해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질병 부분은 여기 나오는 10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이 거의 중요한 부분은 다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적어도 이 100페이지 안에 있는 것들은 내가 다 숙지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기출문제 시간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좀 많이 나왔는지 문제의 유형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2014년 이후에 101문제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놓고 보게 되면 근골격계 기초와 개론, 상지부, 하지부 손상 총 상해가 60문제가 10년 동안 나왔으니까 60문제가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60문제 중에서 10문제 빼고 50문제가 상하지 골절 부분 손상까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척추하고 두부 손상은 10문제 정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그리 높지는 않다입니다만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입니다. 101문제 중에 하위 문제들이 좀 나와 있어서 그것들을 제가 의의 증상, 원인, 진단방법, 치료, 이 합병증 이렇게 그냥 분류를 해봤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봐봤더니 기본적으로 상해 부분에서는 해부나 기능적인 문제 그러니까 뼈의 이름이 어떻게 속하냐 이게 어떤 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33% 정도 차지를 했고요. 24%가 치료입니다. 이럴 때는 무슨 치료해야 되냐 수술 뭐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보시면 원인 위험요인 치료 뭐 이런 부분들이 합병증이 24%이고 치료가 13% 요 정도 비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번 기출문제 풀이 있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인 명칭 구조는 무조건 다 내가 암기한다. 이걸 목표로 한번 해보고 나머지 증상, 원인, 진단, 치료, 합병증은 암기할 수 있는 것은 암기하고 그래도 이해 부분까지는 완벽하게 하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병 부분 볼게요. 질병 부분 최근 10년 동안 41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5점짜리 두 문제가 나와서 41문제였고요. 비점의 출제 유형을 좀 살펴봤더니 어때요? 출제 질병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진단 방법, 진단 기준에 대한 문제가 40% 정도 차지했습니다. 진단 기준은 암기밖에 답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진단 기준은 다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 3년 정도에 나오는 거 빼놓고 우리가 암기해야 될 부분들을 좀 암기하고 나머지 의의 이런 것은 병명이 뭐냐.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위험 요인. 특히 암과 관련돼서 위험 요인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 좀 다빈도로 출제가 됐던 부분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 우리 이 기답이지 의학이론 요걸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와 기능은 완벽하게 암기한다. 이걸 목표로 한번 해보고요. 상해와 관련돼서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유형 파악하고 핵심을 요약하는 것. 질병과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번 시간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좀 선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모의고사 때 중요한 부분으로 문제를 내겠지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요 정도는 선별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까지 마련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최근의 유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출제자분들이 3년에 한 번씩 바뀐다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3년에 한 번씩 바뀌시는데 2023년도에 바뀌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유형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쉽게 나왔지만 작년하고 올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요. 그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 자, 기본이론 시간에도 이해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벌써부터 다 암기하시려고 하면 그래도 7개월이 좀 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암기는 이제 4월부터 중점적으로 하시고 이번 시간에도 이해, 다양한 유형을 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해부학적인 구조, 그리고 내가 암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암기하는 것까지 목표를 잡고, 여러분 4주 길지 않잖아요. 4주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빠듯해요, 4주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공부 이거 공부할 때 작년에 나왔던 문제라든가 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 좀 패스도 하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올 만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페이지부터 우리 공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항상 첫 시간에 하는 이유는 여러분 꼭 반복하셔서 공부하시고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 다 외워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인체 골격, 뼈는 총 몇 개죠? 206개입니다. 자, 우리 인체는 체간부위와 체지로 나눕니다. 그럼 우리 체간부위부터 이제 뼈 이름을 암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두부. 자, 두개골은 우리 어떻게 나눠요? 뇌 두개골하고 안면 두개골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리를 싸고 있는 머리를 싸고 있는 뇌 두개골은 몇 개요? 6종. 8개, 얼굴을 싸고 있는 안면 두개골은 9종 몇 개? 15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수를 하면 내가 몇 개가 있는지 없는지는 먼저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면 뇌 두개골 6종 한번 내어보죠. 앞머리뼈 전두골, 네, 위에 2종. 가르마를 타고 머리 위에 2개 있습니다. 2종골 있죠? 2종골. 축두골 두 개 있습니다. 자, 후두 하나 있죠. 그리고 뇌를 받치고 있는 두 개 저부에서는 접형골 있죠. 나비 모양의 나비 접자의 모양 형자, 그리고 가운데 체를 걸러주는 사골이 있습니다. 6종 8개 있습니다. 두종골 두 개. 안면 두 개골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코뼈 있죠. 비골 두 개. 비골 아래 서골이 한 개 있습니다. 자, 머리 뇌 두개골에는 사골이 있고 앞면에는 서골이 가운데 하나 있고요. 합이갑게 두 개 있습니다. 코 아래 조개 모양의 합이갑게, 우리 비염이 있으면 합이갑게가 부어요. 이 합이갑게 두 개 있고, 그리고 눈물뼈 있죠. 누골 양쪽에 두 개. 광대뼈 우리는 관골이라고도 하고 협골이라고도 합니다. 양쪽에 두 개 있고, 위에 있는 이거 무슨 뼈예요? 상악골. 자, 상악 두 개 있습니다. 자, 입 천장뼈 구개골, 덮을 깨자를 씁니다. 입을 덮는다. 구개골 두 개. 그리고 하악 하나. 하악은 하나죠. 그래서 하악 하나. 혀뿌리를 잡고 있는 설골, 목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 귀 안에 작은 뼈가 있다. 그래서 이소골, 귀 안에 작은 뼈 3개씩, 추골, 추침 등, 침골, 등골, 그래서 3개 곱하기 3개 해서 6개가 각종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개골을 봤고요. 척추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척추를 봅니다. 척추는 총 성인을 기준으로 몇 개 있다? 척추. 성인 기준으로 26개가 있습니다. 자, 개수를 일단 한번 보죠. 그리고 5종이 있습니다. 자, 경추부, 경추뼈 몇 개 있어요? 7개. 흉추 12개, 요추 하나, 그리고 뭐 있어요? 천추 있죠, 천추. 여기 삼각형 모양의 천추, 골반 안에도 들어가고 척추로 들어가는 천추 하나. 천추는 아이 때는 5개였다가 성인이 되면 1개가 됩니다. 꼬리뼈인 우리 미추 있죠? 3개, 4개였다가 성인이 되면 1개가 됩니다. 그래서
7개, 12개, 요추 5개, 1개, 1개에서 총 26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안을 구성하는 것 중에 자, 흉추 12개에서 양쪽이 12쌍으로 나오는 우리 늑골이 있습니다. 늑골은 12쌍, 그러니까 24개가 있고요. 앞쪽에 흉골이 있습니다. 흉골. 자, 흉추 12 쪽에서 쭉 늑골이 나와서 앞에 흉골에 붙습니다. 이 앞에 흉골이 있고요. 흉골은 하나인데 위쪽에 뭐예요?